사실 워케이션이란 개념이 그 되게 일각에선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게 그 보령 서천 지역구에서 이 워케이션 사업이 중요한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또 이 법안을 통해서 지역구에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다행히 최근에 워케이션에 관한 기사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뭐 지금 워케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고 기업들에서 어떤 모습으로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령서천은 뭐 천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관광, 특히 이제 뭐 머드, 그리고 이제 서천의 경우에는 이제 생태 관광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관광 인프라죠. 관광 인프라. 예, 관광 인프라.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머물 곳이 없거든요. 와서 생태 관광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강 건너 군산에 가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 이제 워케이션 사업을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면서 이제 숙박시설 같은 그러니까 이 일하는 공간 그것이 이제 휴양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령 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보령 서천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이 전국대회 개최에 좀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과 농촌에 있어서 그 농업인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랑 혹시 관련해 입법 추진을 좀 하고 계실 게 있을까요? 입법 추진은 지금 몇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이나 결국 복지 향상 그것은 결국 농업의 생산력을 높여주는 것 그것을 국가와 자치단체,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팜입니다. 스마트 팜은 이제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농업 전체를 기계화하고 또 자동화해서 그런 인력난도 해소하지만 또 농업의 소득 증대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법안도 마련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.